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필연적인 시험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성숙, 성장, 열매 맺기를 위한 시험 과정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환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떤 자는 어려움을 만나면 피하려고 합니다. 직면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냥 이혼을 선택해버립니다. 거기서 견디고 관계를 회복하며 낮아지고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짐스럽기 때문이죠. 마음의 부담 때문입니다. 감당해야 할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혹은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현실 도피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피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 하고 그냥 안일하게 대처해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는 문제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함으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돌파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부딪힙니다. 그렇게 극복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고난을 만나도 성장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어떻게 되는가 보기 위해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비제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보며 너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자 곧바로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 자신의 안위를 위해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그리고 악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시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님을 세 번 부인하였습니다. 자신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날마다 평안하지 않고 날마다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이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믿음이 좋은 줄,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어떤가요? 나의 반응은 어떤가요?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힘드니까 적당히 타협하십니까? 혹은 문제를 직면하며 돌파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에 따라 미래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환난을 만날 때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탓하며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더 이상 안 만나면 되지 뭐, 교회 옮기면 되지 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며 삽니다. 이렇게 문제를 피해버리는 사람은 신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래 참게 하시고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또한 속사람이 변화되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거룩해지는 데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인내하게 만드십니다. 질병의 문제, 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등을 통해서 오래 참게 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침묵하게 하실 때도 있지요.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어떻게 하는지, 주님을 찾는지 아니면 방탕한 생활 속에 시간을 허송하는지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에 따라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면이 변화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올해 초와 현재 12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스스로 결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 주님께서는 결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너는 이윤을 남겼느냐?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문제를 대하는 나의 반응과 태도는 어떠신지요?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묵묵히 감당하십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셨는가?
문제를 깨닫기를 바라시는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는가 생각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어딘가 아플 때는 빨리 치유해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 질병이 왜 왔는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은 힘들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소망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후에 있을 즐거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니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기에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되더라고요. 소망이 있으니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님께서 종종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소망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